설정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 이제 마지막이지만 좀 중요한 이야기. 바로 그 주인공은 코어 통합. 기존에 이제 캡틴의 1, 4차 스킬 강화는 이제 1, 2, 아 이거 5차 스킬이지.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. 14개예요, 지금. 14개 중에 이제 강화해야 될 필수 강화 스킬이 이제 9개예요. 이제 뭐 매그넘 샷이나 이제 백스텝 샷. 이제 저차 스킬이나 이제 백스텝 샷 같은 이제 유틸 스킬, 에이밍 같은 그런 것만 빼면 이제 사실상 다 강화해야 돼요. 코광 통합은 여전히 필요하다. 이렇게 백스텝 샷이나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 백스텝 샷이 이렇게 하나씩 빠지면서 몬스터 때리잖아요. 이제 에이밍도 그러고 에이밍도 이렇게 탁 탁게 찍으면서 몬스터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스킬들은 다 코어 목록에 있는데 이런 스킬들은 좀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. 백스텝 샷도 이제 공격 안 하는 후방 이동 약간 바꿔주면서. 난뭐좀더 바라면 이제 뭐 매그넘 샷이나 뭐 트리플 파이어, 더블 파이어 같은 이제 저차 스킬을 이제 강화하지도 않는데 이제 이런 이제 안 쓰는 스킬들은 좀 목록에서 삭제해주면 좋겠고요. 그 다음 이제 좀 통합을 바라면은 배틀쉽 본보, 그다음 서먼 크루, 그다음 이제 시즈 본보로 바뀐 옥타코터 덱으로 막 옥타코터 덱, 시즈 본보로 바뀐 옥타코터 덱. 이렇게 소환수 3종 좀 통합해주고 전압 노틸러스랑 이제 스트레인지 봄 광역기 2개 통합. 지금 현재 강화해야 될 스킬이 래피드 주력기 디그니티 추가타 헤드샷 퍼실 그다음 배틀쉽 범버 그다음 이제 서먼 크루 시즈 범버 필수가 이제 7개인데 이제 6개로 강화하면 이제 요거 2개 중 하나 선택해서 강화해주면 되는데 강화를 최소한 이제 최소한으로 해도 이제 6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. 그 다음 이제 요거 2개 더 하고 이제 하면 7개 전압 노틸러스 스트레인지 봄 9개를 강화해야 돼요 지금. 14개 목록 중에 9개 강화. 그럼 이제 코어 목록을요 저 이제 코광 통합도 자주 이야기했었습니다 옛날에. 여전히 지금 그대로예요. 광역기 2개 통합이랑 이제 소환수 3개 통합. 전압 노틸러스, 스트레인지 봄 2개 통합. 서번 크루. 시즈 봄버, 배트쉽 봄버. 이렇게 3개 통합. 그러면 이제 강화해야 될게 이제 6개로 줄어드니까 좀더 숨통이 트이지 않냐.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안 쓰는 스킬들을 코광 목록에서 삭제해주고 이제 소환수나 광역기 같은 스킬 좀 통합. 그러면 이제 코광 난이도도 좀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